형! 불 꺼져 있다? 어머! 형! 이거 뭐야? 설마! 여기는 원래 꺼져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원래 꺼져 있던 거 같아. 확실해? 지금 밖에 닦았는데? 밖에 저기는 켜져 있잖아. 이게 고물이니? 고물? 고물 넘기는 거 같아. 아, 불안하네. 진짜 계속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 야, 아니야, 뭐냐 아니야. 또 이거. 고물이, 고물이 어떻게 생겼지? 너무 무섭네. 아니 뭔가 보물 하나만 찾으면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올 텐데. 나와 누구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깜짝. 난 전설의 싸움장이다. 그 누구라도 무섭지 않아! 깜짝이야. 오! 여기 있다! 뭐야? 찾았어요, 형? 연희 형! 아, 나 담 걸릴 뻔했어. 진짜? 이거 너무 무서워. 알았어, 나 집에 갈래요. 야, 너 짱이잖아 지금. 나 이거야 뭔 뭐가 뭔지. 진짜 모르겠어. 보물 느낌이 전혀 안 나지. 아니 보물 느낌이 전혀 안 나네. 무슨 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너무 휑해. 야 보물이 뭘까? 야 지우야 이건가 보다 야. 야 보물 이건가 봐. 이거 가져라는 거 아니야? 야 아니야. 저기도 이게 있던데?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뭘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뭐냐 이거? 무서워지는데. 딴방 들어와도 돼요? 어? 웬 무전기야? 왜? 무전기가 있네? 무전기였어? 어. 여보세요? 누구 방이야? 여보세요? 무전기가 중요한 거 같은데. 그래? 그러지 않겠어? 왜 하나만 있어? 아니 무전기가 왜 있지? 어? 여기도 있네? 여기 있어. 어 들려. 거기도 있지? 어. 야, 이름 다 있다는 거야. 야, 거기 내 방이야. 507호. 이거 형 아까 나올 때 없었지? 없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게 뭐야? 어, 여기도 있어. 거기도 있어? 거기 있지? 몇 개야 지금 여기? 여섯 개고. 어? 거기 있어? 어. 무전기야? 어. 아니, 이게 무슨 보물이야, 이게. 야 얘들아 어딨냐 니들? 애들을 일단 찾아야 돼. 찾아주자. 야 우리 저 최악지 세 명이 모였다 지금. 왠지 공포 영화에서 이 세 명이 먼저 죽잖아. 공포는 이미 없었던 거 아니야? 이것도 지금 우리가 붙인 거네 이런 거. 우리 쪽에서. 그지? 아. 잠깐만.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네? 아랍에미레이트. 모잠비크. 그라나다. 형! 어. 진짜 아무것도 못 찾았어? 아무것도 못 찾았다니까? 형, 말이 돼? 진짜야. 형 보물이 많다며. 하나도 없어. 이거 뭔가 있다. 우리 그냥 넘어가선 안 돼. 아 당연히 뭐가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아 당연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형 이렇게 하는 거야 추리. 형 추리할 줄 몰라? 어? 어? 추리할 줄 모르냐고. 아 네 얘기 다 듣고 있지. 형. 아 쟤 어쩌다가 저렇게 수다쟁이가 된 거야? 형. 어. 아 추리할 줄 모르냐고 이리 와봐. 일로 와봐. 1층으로 와봐. 아 어디?
1층! 아 같이 가! 그러니까! 아, 나 자칫 못. 지금 강규리 씨는 무슨 상태? 혜리야. 혜리야. 뭐 하세요 여기 좀. 저 풀리지도 않고. 야. 지금 이제 상황은 다 얘기했어 사람들이. 다 오늘 내 저기 하는 중간에 받은 게 있긴 있어. 하나씩 다 받았어. 아니, 받은 게 있긴 있는데. 형한테 맡길게요. 아니 보자고. 저를 의심하지. 보자고 빨리 우리. 알겠어요. 아 형. 빨리 오픈해서. 진작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야 이거 과제 아니야? 과제는 왜 들어준 거야? 아니 이거 주면서 저한테 그동안 처음 왔어요. 이거 막대 과제 아니야? 없어요. 137kcal. 이거 봐, 이거 공개해드리잖아요. 455kcal. 뭐지 도대체? 딴 데 가보자. 응? 아니. 야, 뭐지 도대체, 주야? 그렇게 찾아. 주야, 다 얘기했잖아, 이제. 어떤 거? 응? 오빠 과자 받았다고? 얘 과자 받았대. 오빠 이거 안 봤어? 너도 여자 만났어? 봐봐, 파우치. 너도 여자 만났어? 파우치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주야. 오빠 아까 봤잖아. 한 번 더 보게, 나 아까 안 봤어. 안 봤어. 아, 얘 이거래. 나 이거야, 러닝맨. 이거 봐, 이거 봐야돼. 주야. 응? 아, 주야 이게 뭐니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 안 해? 근데 오빠. 주야. 왜? 그때 우리 책 표지 나도 보여줘. 뭔데? 응? 아, 왜 그래 갑자기. 아니 뭘 같이 봐. 아 오빠 아까 없었잖아. 거기 밑에서 볼 때. 게리야. 밑에서 뒷북이야. 잠깐만 여기서 앉아있어봐 게리야. 형이 먼저 확인하고 얘기해줄게. 넌 뭐야? 오빠 미안해요. 넌 뭐야? 내가 수상한 분야를 알고 있어. 근데 저기 서랍장 문서 열려있는데 누가 지금 다녀왔... 여긴데... 나는 지금 준비야. 나는 지금 준비야. 뭐라고? 뭐라고? 나부터 좀비였고 난 좀비로 태어났어. 너는 지금 이 좀비 바이러스 감염된 거야. 아, 나 몰리면 안 된대. 오빠. 형, 이제 좀비가 됐어요. 나도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지만 좀비를 사세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면 형이 이기는 거예요. 야, 네가 형을 포섭한 좀비로 만든 이상 끝났을게. 이게 왜 계속 켜져 있는 거지? 계속 여기 뭐가 있는 거 같아. 그렇지 않냐? 계속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야.
그 신인팬들이 네. 일렉트로닉 특집도 했었고 그런 네. 것들이. 야 여기도 TV 하나 있잖아. UNI가 뭐가 있는 건가? 아 힘들어. 아 진짜. 야 지친다 이제 지쳐. 아 힘들어. 야 쟤 뭐냐 도대체. 광수랑 석준형 어디 있어요? 아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를? 어? 테레비 왜 보고 있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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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SBS 긴급 속보입니다. 좀비 인간의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오늘날 정오 무렵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좀비 인간은 무의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런닝 고등학교 학생들 무리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좀비 인간은 무의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런닝 고등학교 학생들 무리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무의도로 향하는 모든 배편은 운행이 끝난 상태이며 내일 새벽 첫 배가 뜨기 전까지는 누구도 루트로 나가거나 섬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섞여 들어왔잖아요. 한편 좀비 인간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체 좀비에게 이름표를 뜯긴 사람은 즉각 좀비로 변해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좀비들은 어두운 곳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더욱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좀비들은 외관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더욱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 아니야. 좀비를 터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수용액이 담긴 물총으로 좀비의 이름표를 저격해야 하며 이 특수용액과 물총은 6개국 공동연구 끝에 개발돼 6개 나라에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개 나라 분이 있네. 어디야? 제 좀비는 물총으로 쏘는 이름표까지 떼어야 완벽히 제거가 되는 것으로. 야, 앞에 그 나라 여섯 개 나라. 일어나요, 정신 차려! 알았어, 돼! 우리가 해줄게! 야, 너 아니야? 형, 너 맞아 형, 아니야? 너 아니야. 진짜? 형, 우리 아파. 우리 중에 좀비가 있다고? 우리 런닝맨 중에 한 명이 좀비 아니야? 어? 근데 그 여학생이 나한테 꼭 필요할 거라고 이걸 줬어? 이거 배우... 오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요, 진짜 이 스프레이를 머리에 넣는 건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아, 예. 내가 아까 막 뿌려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이 지금 헤어스프레이가 일본 거야. 일본 거야. 아니 이걸 왜 줬냐고 그러니까. 이거 베트남 이건가? 어? 이거 혹시 어? 야 이거 일본 방으로 가자. 일본 방이 어디 있지? 어? 하나 돌아버리겠네. 기억이 안 나. 야 잠깐만. 아 그럼 이거 그거야 그러면. 나 받은 거가 메이드 인 뭐야. 광수 아씨 이거 왜 이게 안 터지냐고. 이게 그래서 나라가 있는 건가? 어? 잠깐 이거 나 혼자 알아야 되나? 어? 이걸 쏘고 그리고 아, 그럼 누가 또 좀비일 줄 모르잖아 이거를. 아무도 없는데?
USA. 원산지 미국. 미국 거네. 그럼 미국에. 미국에 있겠네, 미국에. 이게 힌트, 힌트 아니겠어? 어? 미국 자체 미국. 여기구나. 여기 있나? 어? 알. 아, 나 참 무시해. 그러네. 특성에 담긴 물총으로 1표를 쏘면 좀비는 물론 인간 또한 아웃될 수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뭐지? 좀 물총을 맞아서만 죽지 않는 1표까지 되면 아니지. 내가 결국 아웃시켜야 되나?